IT뉴스로 가는 길.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개하는 벚꽃에 설레는 목요일 아침. 오늘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를 걸을 전 남동주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수업이 듣기 싫지? 했더니 경희 캠퍼스에 화창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더라고요. 아직 활짝 피진 않았지만 조금씩 흩날리는 벚꽃잎을 따라 마음도 괜히 살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장난으로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 하지만 사실 벚꽃의 진짜 꽃말은 뛰어난 아름다움이잖아요. 전 경희의 벚꽃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그 빼어난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서 내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려고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한 거였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벚꽃 얘기하니까 또 얼른 놀러 가고 싶네요. 오늘은 아름다운 경희의 캠퍼스만큼 감탄이 마구 터져나올 반가운 공연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목부터 감탄이 터져나오는 노래 뉴진스의 OMG 먼저 듣고 다시 만나요.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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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날 웃게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Pause 게시판. 목요일 캠퍼스 게시판에선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다양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4년간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스의 작은 섬에서 엄마 도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소피는 완벽한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피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할 아빠가 없단 거죠. 그러던 와중 우연히 낡은 가방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 소피. 그곳에서 아빠로 추정되는 새 남자의 이름을 발견하곤 엄마의 이름으로 각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마침내 다가온 소피의 결혼식 날, 도나의 새 남자도 결혼식 장소로 도착했는데 모두가 자기가 진짜 아빠라고 주장하는 새 남자. 그리고 소피는 누가 자신의 아빠인지 혼란에 빠지죠. 엄마는 하나, 아빠 후보는 셋. 과연 소피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결혼식은 무사히 할 수 있을까요? 네, 뮤지컬 맘마미아의 줄거리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내용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영화 맘마미아, TV에서도 수업 시간에도 접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뮤지컬 버전 맘마미아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개봉했습니다. 맘마미아는 1999년 런던에서 초연한 이후로 올해 24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6,500명의 이상의 관객들이 관람하고 약 5조 원 이상의 티켓 판매량을 올린 메가 히트 뮤지컬이죠. 이번에 개막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저녁 7시 30분에, 주말엔 오후 2시와 저녁 7시에 공연합니다. 최정원, 남경주, 신영숙 등 기존 맘마미아를 이끌었던 주역들의 박준면, 김정민, 송일국 등 새로운 출연진이 더해져 안정감 있으면서도 신선한 매력이 있죠. 그럼 맘마미아의 넘버 슈퍼 트루퍼 들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피 속 이야기.
곳에선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나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죠. 너무 많은 생각은 불행을 불러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조금 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뮤지컬 맘마미아 속 대사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엄마 도나가 한 라이브 카페 사장에게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하자 남자가 바로 오디션 겸 한 곡을 불러볼 걸 제안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난감해하는 도나에게 사장이 건넨 대사입니다. 전 행복은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계획되지 않은 일들, 갑자기 생겨난 일들이 가끔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론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대비한다 한들 뜻대로 흘러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럴 땐 계획한 대로 흘러가게 하려 애쓰기보다 최대한 가까운 지금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캠퍼스로 가는 길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뮤지컬 맘마미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말로 전부 표현하지 못해 정말 아쉽지만 직접 뮤지컬을 관람해보시면 무대와 조명, 음향에서 그리고 예쁘고 멋진 배우들에게서 또 노래와 춤을 보면서 행복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극장에서 관람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맘마미아의 또 다른 넘버, 댄싱 퀸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박은지, 기술 최혜림, 그리고 함께한 전 남동주였습니다.